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두 자릿수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57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4월 기준 최고 수출 실적으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분야 수출이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에 1월에서 4월 누계 수출액은 2,306억 달러에 이르며 사상 처음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은 각각 70.5%, 84.9% 급감했으며 중국 봉쇄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도 3.4% 줄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새롭게 안전임원을 영입했습니다. 이번 임원 선임은 품질 안전 혁신 경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HDC 산업개발은 앞서 정익희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품질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과 전라도 등의 항만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새로운 항만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서인데요. 인천의 경우 인천 내항 재생 사업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내항 재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역시 항만 관련 공약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한화건설은 8월 제주 서귀포 대정읍 일대에 503세대 규모의 한화 포레나 제주대정을 분양 공급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함께 인수위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설까지 내세운 만큼 이들 지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스터 밍글민트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우표 형태의 NFT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밍글민트가 출시한 이번 우표 형태의 NFT 작품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대통령 취임식 기념 우표 형태의 NFT 작품으로 현재 구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탱크시 작가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표현으로 우표 형태의 NFT 작품 제작을 밍글민트에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밍글민트는 실물 우표와 비슷한 크기의 단일 우표, 소형 시트, 전지 등으로 발행하고 퍼즐 형태의 전지 우표도 내놓습니다. 이현종 빅스터 대표는 NFT 산업이 새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작품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으로 국내 NFT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